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By dissembling and reconstructing heaven and earth, I have firmly and seamlessly evened together dosu, and new turning points will unfold as these dosu become fulfilled one after another.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By dissembling and reconstructing heaven and earth.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I have firmly and seamlessly evened together 도수.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And new turning points will unfold as these dosu become fulfilled one after another. 세계 역사의 질서가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입법에 따라 전개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짜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지난 6일 남서부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올스바흐의 최고기온이 섭씨 30.1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튿날 남동부 바이에른주 로젠하임은 28.2도까지 올랐습니다. 4월 초순 기온이 30도를 넘긴 것은 1881년 독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종전 기록은 2011년 4월 7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 라인펠덴에서 측정된 27.7도였습니다. 독일 환경청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2022년 전국 평균 17.3일, 지난해는 11.5일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폭염일수가 10일을 밑돌았습니다. 환경청은 연간 수치의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독일에서 관측된 최고 기온은 38.3도였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이런 이상고온 현상이 서유럽에 형성된 저기압 전면을 따라 북아프리카의 따뜻한 공기가 중유럽으로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며칠간 수은주가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계는 벌써 올여름 극한 기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추세에 더해 최근 빠르게 녹는 그린란드 빙하가 유럽 상공 Z기류를 강화해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기상학자 도미니크 융은 올여름 더위는 1881년 이후 열 손가락에 들 것이라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너무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장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시장 붕괴의 배경으로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90일마다 약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 달러를 넘은 뒤 약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도 미국 국가 부채가 약 100일 간격으로 1조 달러씩 늘어나는 100일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자들이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금, 은, 비트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달러 같은 가짜 화폐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홍역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홍역 퇴치 선언 후 간혹 해외에서 유입되어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 건수가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감염 시 신고 격리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는 동안 홍역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지연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행하던 백신 불신 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홍역 감염자 수는 2022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대비 감염자는 18%, 사망자는 43%가 증가했으며 2023년 홍역 감염자 수는 2022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홍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9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증도도 높아 5명당 1명꼴로 입원으로 이어지고 어린이들의 경우 20명당 1명꼴로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홍역은 특히 영 유아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2만 8천여 명의 홍역 사망자 중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영아들이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사망자 수도 점차 늘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2023년 1월과 10월 사이 3만 건 이상의 홍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30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찬우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저와 함께 온몸의 장부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치를 그려볼 텐데요. 제가 진료를 보며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이 장부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장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장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그런 의미로 장부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장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은 오장육부를 일컬어 장부라고 하는데요. 우선 장부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부는 몸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성된 전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등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부에는 오장육부와 기항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진행되는 4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장부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시죠. 오장은 흔히들 말하는 간심비패신을 뜻합니다. 이러한 장부들은 육부에 비해 더 깊은 곳에 위치하며 장비의 내부가 차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은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기거나 금고에 숨겨놓는 것처럼 오장은 몸 안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몸에서 생성된 보물과도 같은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전기를 저장하는 오장의 관리는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부는 어떨까요? 육부는 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밖에 있고 외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육부는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전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남은 찌꺼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 또한 담당하죠. 일종의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셈이죠. 이러한 발전소의 구성품에는 위, 소장, 대장, 쓸개, 방광, 삼초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장부에 대한 설명 중 혹시 기항지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항지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장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머릿속에서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장육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부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장부들이 기항지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항지부라는 단어는 오장육부와 구별되는 특이한 기관과 조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기능을 담당하는 6개의 장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요. 뇌, 수, 골, 맥, 쓸개, 담이죠, 자궁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항지부와 오장육부를 포함하여 우리는 장부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혹시 느끼셨을까요? 바로 담, 즉 쓸개의 경우인데요. 쓸개는 육부에도 속해 있으면서 기항지부에도 속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쓸개는 쓸개즙을 분비하는데요. 이러한 장부 밖으로 내보내는 특성으로 인해서 육부의 성격을 갖지만 쓸개즙은 일반적인 육부에서 다루는 음식물과 같은 탁한 물질과는 다른 맑고 정미로운 쓸개즙을 분비하기 때문에 육부와는 다른 면이 있게 되죠. 그러한 이유로 육부와 구별되는 특이한 기관이라는 기항지부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틀로 장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는데요.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큰 스케치에 덧대어 세부적인 스케치를 해나가 하나의 그림을 차차 완성해볼까 합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은 강의를 들으신 분 모두가 장부라는 하나의 걸작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장에 대한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소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테토가 형성됩니다. 테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 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 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Yeah.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유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유 조화정 천주조화정 명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신천주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치 태울 전사문부 니 취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 취야
마음에는 분화된 선녀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녀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녀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녀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윤려의 조화 빛으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 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이국자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척추 4번 5번 마디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하고 인공연골을 이제 넣어놨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해서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다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어서 후천 조화 신선 수행을 하면서 광선 여유봉으로 이제 임동맥 충맥을 이제 뚫었는데 이제 시원함도 느끼고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양쪽 이제 골반인데 여기가 아프고 다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팠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이제 왼쪽 다리보다 한 뼘 정도 이제 차이가 났었어요. 엄청 걷기가 불편하고 아팠었는데 한 달이 가도 수영을 해도 정성 수영을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다고 MRI까지 찍었었어요. 그래 보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이제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수영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일단 약으로만 이제 치료하겠다고 이제 하고는 주사만 맞고 약만 지어 왔었어요. 그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또 수영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정성 수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영을 들어가는데 또 이제 콧뼈가 전체적으로 이게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려받을 때 이제 하얀 이제 그 흰 꽃송이가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얼굴부터 이제 눈, 코, 입 전체적으로 이제 몸 충매 어깨 이제 양옆으로서 프랙탈 하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퍼져가면서 이제 점점점 작아져 갔는데 저 발끝까지 가서 다시 이제 분화 합의를 하면서 다시 크게 이제 한 송이로 이제 피어 올라왔습니다. 꽃이 하얗게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주 빛나는 이제 백광의 이제 설화로 보였습니다. 예, 9단계 수행에 들어가면서 전공 수행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과거 세계로 들어갔었는데 이래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파란색 이제 20대 때 살 땐 파란색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한없이 제가 울고 있었어요. 엄청 울고 있었는데 시간 울고 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다 후련해지고 이제 날아갈 듯이 이제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20대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지나온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이제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느껴졌는지 그렇게 이제 슉 울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업장소멸이 된 듯이 이제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마음도 많이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항상 믿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면서 뭔가 내가 이제 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기운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삼신 수행이란 이제 신선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신 조화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알려서 이제 같이 이제 병도 치유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